어디선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다. 누군가 베토벤의 템페스트를 연주하고 있었다. 뛰어나고 섬세한 연주였다. 분명히 제자 천일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한 후에도 남아서 연습에 몰두할 사람은 천밖에는 없었다. 그 순간 머신은 뭘 해야 할지 퍼득 정신이 들었다. 구겨진 편지 봉투를 가슴 한편에 쑤셔넣고 피아노 소리를 쫓아 천을 찾아다녔다. 그가 연주하는 교실에 닿을 때까지 피아노 소리는 마치 등대처럼 그녀를 인도해주었다. 머시는 교실 문을 살며시 열고 천을 향해 걸어갔다. 천은 머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양손을 피아노 건반 위에 툭 떨어뜨렸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머시는 대답 대신. 옷섭에서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편지를 받아든 저는 편지를 두 차례 읽고 난뒤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선생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그는 선생님에 대한 연민과 이유모를 기대감이 뒤섞인 심정으로 물었다. 이것은 바로 그가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머신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은 바짝바짝 다 들어갔고, 혀는 입속에서 부어오른 듯 움직이지 않았으며, 목구멍은 꽉 막힌 듯 답답했다.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를 좀 도와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난 여길 떠나 홍콩의 이모집으로 가야 해. 내 아들과 나는 떠나야 해. 피아노 연주를 계속해줘. 누가. 엿들을지도 몰라. 저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머시가 숨죽여 말하는 동안 그는 손에 익은 곡을 연주했다. 나를 국경까지 데려다 줘. 우린 남매인 척 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네가 나를 돕는다는 걸 눈치채게 해선 안 돼. 농부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광동으로 가는 길이라고만 말하는 거야. 거기 우리 친척이 살고 있다고 아니. 이건 불가능해. 우린 광동어를 못하잖아. 저는 단조의 엄계를 누리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할줄 알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난 둘째 딸의 행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어요. 양부인이 중국어로 말하자 차오충은 그녀를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프랑스어로 말했다.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믿건 안 믿건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양 부인은 고집스럽게 중국어로 말했다. 그러자 차오충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다시 프랑스어로 말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게 우습지 않소. 사실대로만 털어놓으면 당신에겐 어떤 처벌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짓도 하지 않는 내가 왜 처벌을 두려워해야 하죠? 양부인의 음성은 침착했다. 차우충은 비식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둘다 영어로 통일합시다. 그러자 양부인의 입가에도 살짝 미소가 스치는 듯했다. 좋아요, 영어로 다시 말하죠. 내 딸은 홍콩에 사는 이모에게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애가 혼자 그런 결심을 했다니 저로선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을 잃은 크나큰 상실감에 무척 괴로워했어요. 사위는 고매한 인격을 갖춘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중국은 현재로서나 미래로서나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오충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거론하지 마시오. 최근에 여러 사건들의 설상가상으로 보태진 이 인명 손실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소. 이제 남아있는 과학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앞으로는 친구인 당신에게조차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진 않겠어요. 다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 딸이 왜 자기 어미에게조차 기띔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필요한 허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사실 뿐이에요. 이러한 점은 당신께 사과드려요. 그 아이는 언제나 셋 중에 가장 충동적이고 독립심이 강했어요. 딸아이가 돌아오게 되면 당신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 부디 그의 실수를 눈감아 주세요. 그 아이는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산 탓에 사태 파악을 잘못한 것뿐이에요. 양부인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을 때 차호층은 안색이 바뀌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양부인은 아이같이 순백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더할말없소 없어요. 국경에 닿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머시는 자신의 신분으로 그 일을 성사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감히 누구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발설할 수 없었다. 그저 하루 일과를 무난히 마친 후에 과외 교습을 해주는 척하면서 천과 함께 그의 친할머니가 사는 국경 근처의 마을로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동성 남부지방 출신인 천의 아버지는 상해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어릴 적에 마을을 떠났고, 그후 그의 아버지의 장례식, 즉, 천의 할아버지 장례식 때야 다시 고향 땅을 밟았다. 그 당시 11살이던 천도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내려갔었다. 그때 본 마을의 풍경과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우린 비행기로 가게 될 거예요. 저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나지기 말했다. 우리가 없어진 걸 들통나지 않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요. 모레부터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니까 내일 밤 비행기로 따로따로 출발하면 낮에 광동에 도착할 거예요. 제가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로 가는 방법을 알거든요. 기차로 얼마 걸리지 않죠. 누군가 물어오면 우린 남매 사이고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 돼요. 마을에 도착하면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시내로 돌아와 아침 일찍 아니 너무 이르면 안 되겠죠. 적당한 때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야채나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팔러 가는 척하면서 국경을 넘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 소리에 둘의 음성이 묻히도록 연주를 멈추지 않으면서 상세한 탈출 계획을 세웠다.휴일이 되자 머신은 계획한 대로 하녀에게 남쪽 지방에 내려갔다가 4일 후에나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모든 일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한 손에는 철 지난 복숭아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국경을 넘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홍콩 영토로 들어갔다. 이제 자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한 머시는 천이 잘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천에게 미국에서는 음악적 성공과 함께 돈도 벌수 있지만 조국에서는 어떤 운명이 닥칠지 기약할 수 없다며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설득했다. 천은 젊고 타고난 재능의 소유자로 머시에게 헌신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머시의 말을 굳게 믿고 그녀가 국경선을 넘을 때 바짝 뒤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국경선 너머로 한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관리소 직원이었다. 동지는 농부가 아니잖아. 직원은 거칠게 쏘아붙였다. 농부가 동지 같은 손을 가졌을 리 없어. 그는 천에 오른 손을 낚아채듯 잡더니. 잡은 손을 지켜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게 농부의 손인가? 바구니만 들어도 금방 물집이 잡힐 만한 손이 아니오 동지, 당장 뒤로 물러서시오. 저는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던 머시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다. 저 재능 많고 죄 없는 청년에게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왜 하필 그에게 도움을 구한 걸까? 그가 없었다면 이처럼 소라게 탈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머시에게서 고개를 돌린 채 마지막 시선조차 던지지 않았다. 혹시 관리소 직원이 둘 사이에 모종에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머시마저 잡아 세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제 국경 너머의 땅에 아들과 함께 안전하게 도착한 머시는 이모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낡은 옷, 먼지 투성이 얼굴, 파란 보자기로 감싼 머리 등.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촌부의 모습이었으므로 모든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머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그의 앞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변절자로 낙인찍혀 총살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면 먼 애지로 보내져 중노동을 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그의 인생에 피아노 따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머시는 답답한 가슴을 억눌렀다. 당신 동생은 변절자요. 리우펑의 단호한 말투에 그레이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입에서 더 많은 비난의 말들이 터져 나오길 기다렸다. 머시의 탈출 소식을 들은 건 하인들을 통해서였다. 머시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보모가 지난 밤 산후골로 찾아와. 하인 내외와 한 시간가량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들은 양씨 자매들에 대해 있는 대로 험담을 들어놓았다. 한 명은 자식과 함께 도망치고 다른 한 명은 류병이라고 하는 저명한 젊은 의과의사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동거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미국에 눌러붙어 있다는 식이었다. 옛 관습에 마음 깊이 뿌리박힌 이 무지한 하인들에게 새 자매의 삶은 마땅치 않은 것이었다.그렇다고 해서 하인으로서의 의미를 게을리하진 않았다.그들은 옛 주인들에게 그러했듯 새 주인들에게도 충성을 다했다.그레이스가 동생의 탈출 소식을 들은 건왕시 부인을 통해서였다.늙은 하녀는 그레이스의 침실에 들어와 문을 닫고는 잔뜩 숨을 죽이며 얘기했다.그러나 여전히 걸걸하고 큰 음성이었다.아씨 지난밤에 동생분이. 옷몇 벌만 싸서 아이와 함께 날아다니는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갔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말도 없었지만 또안 간다는 말도 없었대요. 오늘 오후 리국장이 작은아 씨 댁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니 상해로 간것 같지는 않더랍니다. 작은아 씨네에서 일하던 그 무지렁이 옆편내는 여주인이 어머니를 만나러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나봐요. 그런데 리국장이라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못 박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미리 학교에 얘기해 놓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옆편네는 자신은 여주인에게 뾰족하게 들은 얘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말했대요. 그래서 우리 영감이랑 이 미천한 년과 그 옆편네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작은 아씨는 도망친 게 틀림없더라고요. 어디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레이스의 물음에 늙은 하녀는 마른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두 군데밖에 없겠죠. 남편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홍콩으로요. 사실은 노파가 갑작스레 머리를 그레이스에게 바짝 붙여왔다. 그레이스는 그 지독한 입 냄새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아씨 사실은 작은 아씨가 이 나라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나쁜 소식을 들었는지 밤새도록 흐느꼈대요.아무 말도 없었대요.아무 말씀도 없으셨대요.여느 때처럼.그레이스는 이 말이 전부 진실이라고 생각했다.본래 하인들은 그들이 모시는 주인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법이다.그레이스는 류펑이 계속해서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둘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가운데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당신 여동생은 국경을 넘었어. 천이라 불리는 그녀의 학생도 뒤를 따랐지만 그는 국경을 넘기 전 붙잡혔지. 예리한 관리소 직원이 농부 차림을 한그 학생의 깨끗하고 섬세한 손을 포착한 거요 지금 그 학생은 신문과 처벌을 받기 위해 북경으로 돌아온 상태여. 이미 자백을 받았다더군. 뭘 자백했대요? 그레이스는 심각하게 물었다.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눈은 리오평의 매력적인 자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다.이는 리오평을 향한 그녀의 사랑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었다.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그의 입과 눈, 세련된 손짓, 머리와 넓은 어깨의 조화 등 그의 육체가 발산하는 매력을 한껏 감상하고 있었다.그 모든 게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하게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다.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만 했다더군. 리우펑은 조롱 섞인 속내를 표현하려는 듯 강하게 힘줘 말했다. 돈을 위해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다니. 제치고는 대단히 원초적이군요. 그레이스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리우펑은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좀더 진지해지시오. 내 입장에선 그런 젊은이들이 이해가 가지 않소.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은 학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너무 타락했소. 옛 혁명의 불꽃이 지금 젊은이들 마음에서 꺼져가고 있다는 주석 동지의 말씀이 맞소. 요즘 젊은 병사들은 과거의 힘든 시기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그때의 고통을 공감할 수도 없으니 현재의 안락함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소 우리 옛 혁명주의자들을 상기시킨다고 해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는 공감할 수가 없는 일이요. 그레이스는 비록 눈은 리오 평의 육체적 매력에 빠져 있을망정, 명석한 두뇌는 그의 말을 온전히 접수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이상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혁명보다는 국가주의가 그들의 마음을 더 움직일 것 같은데요. 리우펑은 그레이스의 말에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그레이스의 육체적인 면보다는 지적인 면에 더 마음을 빼앗겼다. 잠자리 말고도 대화까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여자는 그레이스가 처음이었다.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서로 우위를 잴수 없이 깊었지만 리우펑의 열정은 그레이스의 학자다운 본능과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비록 은밀한 호기심을 못 참고 질문을 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는 언제나 그녀의 낯선 정신세계와 조아하는 일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금지된 나라 미국에서 겪은 그녀만의 개인적인 체험과 그 미지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도 내심 그칠 줄 몰랐다.사실 이러한 그의 호기심은 그녀가 가진 능력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외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은 그레이스의 지식 수준은 리우펑이 생각하기에도 솔직히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한때 그녀의 월등함에 자격 지심을 느낀 나머지 고의적으로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차갑게 굴기까지 했다. 이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본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요즘 들어 그레이시야 말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단지 유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리우펑은 그레이스의 말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다시 혁명의 초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성장하듯 국가도 성장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요? 가령 최근 군대에서 직급의 차별화를 폐지시킨 결정 같은 거요. 장교의 계급과 제복과 훈장을 모조리 없애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동질하는 호칭으로 통하잖아요. 그건 서열을 의식하거나 개인적 명예와 재정적 보수에 대한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방침이요. 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욕과 동기를 제공해 주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그레이스가 의견을 굽히지 않자 리우펑이 소리쳤다. 그건 부르주아직 사고방식이요. 이 말에 그레이스는 비웃는 듯한 태도로 반박했다. 또다시 날가 빠진 선전 문구로군요. 리우펑은 늘 그레이스의 조소에 부하가 치밀었다. 감히 어찌 나를 비웃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의 의견 충돌은. 그의 몸을 달아오르게 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녀가 자기 뜻에 따르도록 굴복시키고 싶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가 자신의 무릎을 양손으로 탁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레이스는 담담히 대꾸했다. 그럼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말해봐요. 리우펑은 어제 친구인 리국장에게서 전해들은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는 리우펑을 저녁 식사에 불러내 곧 실행될 중대 정책에 대해 기띔을 해주었다. 그레이스는 리우펑의 품에 안긴 채왜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문했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단지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을 뿐이라는 대답만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그녀가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도저히 자신은 편협한 혁명 지침만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리오펑의 생각을 존중할 수도 없으며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그런 내면을 솔직히 인정하게 될 경우 리오펑을 연민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굳이 자신의 본능이 회피하는 것까지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종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그의 존재감을 되새기면서 그를 향한 모든 비난의 마음을 지워버렸다.그가 없었다면 그의 육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매력이 없었다면 그와 사랑을 나누면서 만끽하는 이 원초적인 즐거움이 없었다면 이런 물음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를 향한 반감을 다스렸다.그레이스는 언어와 애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토록 빨리 터득한 그와의 은밀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둘 사이의 나쁜 감정들을 일소시켜 나갔다. 사랑의 행운을 마친 후 리우펑은 그레이스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다. 그 순간 그레이스는 자신이 머시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 부인은 주방을 찬찬히 점검하고 있었고 추사는 그녀 뒤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했다. 커다란 나무 도마를 깨끗이 분지르지 않았다거나 요리 그릇들을 반짝반짝 윤나게 닦지 않았다거나 쓰레기를 그때그때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주의 사항들이었다. 그러면서 남은 음식들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줄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굶주린 사람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주방 뒷문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좌우를 살피며 잔뜩 위축된 표정으로 말 없이 빈 그릇들을 내밀었다. 배가 고파 구걸하는 것도 죄가 될수 있는 시절이었다. 모두들 손쉽게 범죄자가 되는 셈이다. 요즘엔 범죄와 무관한 일에도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죄를 뒤집어 씌웠다. 추사는 양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에 녹음하듯 지시사항을 기억해 두었다. 양부인은 중앙 연회장과 종업원들과 요리사들, 또한 그들의 제복 상태를 한 차례 점검한 후 그녀의 처소로 올라가 딸들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게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머시와 손자가 홍콩의 여동생 집으로 도망친 이래로 양부인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그대로였고 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한 건 없었다. 10년 동안 그녀가 머리를 굴러가며 관리하던 개인 재산이 어느 순간 국가로 기속되고 그것이 그녀가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손 쳐도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었다. 실상 그녀는 지금도 늘 해왔던 방식대로 음식점을 경영해왔다. 양부인은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기꺼이 제출할 회계 장부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장부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은 없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몹시 분개했을 것이다. 그것은 양부인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일 테고 그녀는 그런 처사를 못 견뎌 했을 것이다. 양부인은 녹차 잔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국가 전체에 드리워진 혼란 때문일까? 그 혼란은 젊은이들이 일으킨 폭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양부인은 젊은 사람들이란 언제나 반항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 젊은이들의 불안한 행태들은 가끔 양부인이 신문에서 접하는 서양 젊은이들이 자행하는 살인적인 사건과 사고들에 비하면 그다지 과격한 편도 아니었다. 그녀의 셋째 딸 조이는 미국 젊은이들의 폭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편지에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건 아마도 편지 검열을 의식해서였으리라. 오늘날 저 바깥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호기심은 금기되었다. 그런 호기심은 사람들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런 주제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양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자신이 늙고 외로운 존재로 느껴졌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그런대로 만족해야 했다. 적어도 애국에 있는 손자와 두 딸은 안전하지 않은가. 조만간 뉴욕에 있는 조이에게서 머시와 손자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편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은 홍콩의 여동생이 보낸 편지에 담겨 있었다. 머시는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곧 자매 곁으로 돌아갈 거야. 실마리가 될 만한 단어는 돌아간다는 말이었다. 설마 그레이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둘은 소원한 사이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매란 미국에 있는 조이를 두고 한 말이 분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동안이라는 부분이었다. 미국의 국경 수비 또한 그들의 자부심을 나타내기라도 하듯 철통 같은 체계를 자랑했다.미국 공항에 들어서기까지는 사전 심사를 거친 수많은 서류들이 오가야 하고 두세 명의 신원 보증인 서류까지 미리 제출해야 했다.그것이 단 며칠 만으로 가능한가?어쨌든 일단 머시와 손자가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앞으로 영영 볼수 없다 해도 아무 걱정이 없을 듯 했다. 아니다. 그건 실로 대면해야 할 뼈아픈 진실이었다. 앞으로 조이는 물론이거니와 귀국을 한사코 거부한다는 뛰어난 예술과 사위, 시안의 얼굴 또한 살아생전 단한 번도 보지 못할지 모른다. 머시와 손자 역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가슴이 점이듯 아파왔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의 얼굴을 두번 다시 만져볼 수 없다니 그 아이는 이제 남의 나라에서 성장해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애국 국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머시는 절대 위험한 조국으로 향하려는 아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그녀의 조국의 평화가 찾아오려면 무척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양부인은 언제나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젠 아는 척조차 할수 없었다. 상부로부터 비밀리에 조종당한 젊은이들은 모든 걸 파괴하고 불지르며 살상까지 범하고 있었다. 이 폭동은 또다시 은밀한 지시 아래 중단될 것이다. 하지만 군대 내에는 보다 뿌리 깊게 잠복해 있는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총 참모총장이 숙청된 것은 아닐까? 그는 지난해 10월 이래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만일 그가 죽은 게 사실이라면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도 또 얼마나 많은 칼바람이 휘몰아칠 것인가? 양부인은 몇 달째 군 장성급들이 그녀의 음식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실패로 돌아간 대약진 운동의 부활에 대한 설전도 끊이지 않았다. 이념주의자와 기술자들, 경제 전문가와 군사 전문가들은 다시금 팽팽한 긴장과 대립으로 맞서고 있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던 그녀는 문득 과거의 지혜가 복원되는 모습을 보기도 전에 자신이 꿈꾸던 시대가 오기도 전에 눈을 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경에 있는 첫째 딸 그레이스만 없다면 그녀는 혈혈단신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레이스의 현재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양부인은 딸과 맞닥뜨릴 순간에 느껴야 할껄끄러움을 떠올리며 애써 딸의 생각을 애면했다. 어쨌든 이제는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나 만약의 경우 체포당했을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셈이었다.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걸려 들어갈 수도 있는 시절이었다. 수년 동안 그런 상황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새삼 애로움이 절절히 밀려오자 양부인은 다시 못볼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쳤다. 손자 없이는 진정으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젠 미래에 걸그 어떤 희망도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딸들은 그저 여자일 뿐이었다.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다면, 미래도 없었다. 이러한 생각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양부인은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옛 사고방식이 내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영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작 그녀 자신이 그런 굴레로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녀 세대가 모두 떠나고 이 무모하고 무자비한 젊은 세대만이 남게 되면 그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느 누가 남아서 과거의 지혜를 복구시킨단 말인가? 수천 년의 지혜와 의대함도 고작 수십 년의 혼란 속에서 어처구니없이 파괴되지 않았는가 양부인은 이러한 가능성에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초마 초마 빨리 와보게 항상 여주인의 근처를 맴도는 늙은 하녀가 손살같이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북경의 딸아에게 가야겠네. 이제 이 땅엔 그 아이만 남았어. 양부인이 북경에 있는 그레이시의 집을 찾았을 때는 한여름의 열기가 한창이었다. 그녀는 우울증이 가실 때까지 북경 방문을 뒤로 미루었는데 그 증상이 생각보다 오래 갔다. 이렇게 방문이 늦어진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었다. 첫째로 북경으로 떠나기 전 우선 머시와 손자가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 소식은 막내딸 조이가 홍콩 여동생에게 붙인 편지를 다시금 여동생이 코코넛 사탕 단지 안에 숨겨 부처와 알게 되었다. 양부인은 편지를 세 차례 반복해서 읽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은 후 성냥불에 편지를 태워 그 대를 창 밖으로 날려보냈다. 조의 편지에는 머시 언니와 조카는 무사히 잘 도착했고 그 과정에서 브랜든 부부의 도움이 컸으며 이젠 아무도 걱정할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 자신만 잘 돌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교적 짤막한 편지였지만 조이의 행복한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미국으로 오세요. 아직 사위 얼굴도 못 보셨잖아요. 슈아는 제게 참 잘해줘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저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오셔서 손자 얼굴도 보셔야죠. 머리엔들 어머니 생각 뿐이에요. 어머니, 슈아는 뛰어난 예술가예요. 저 그림 실력도 나름대로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어요. 어머니 초상화를 그려서 상까지 받았는걸요. 순전히 옛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린 그림이었지만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여생을 보내세요.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살아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결코 눈물을 보이는 법이 없던 양 부인이었지만 구구절절이 와서 꽂히는 조이의 편지와 손자들 생각에 어느새 오래 전 말라버린 줄만 알았던 눈물이 한가득 고였다. 어째서 자신은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 그녀가 살아있는 한이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토록 거대한 인구를 가진 광활한 대지의 나라에 옛 질서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 아니 백 년은 좋게 걸릴 수도 있으리라. 아니, 오천 년 역사에 걸쳐 만들어졌던 질서가 복구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한번 무너진 집이 예전 그대로 재건될 수 있는가? 아니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살진 모르겠지만 옛 평화를 두번 다시 보리라는 희망은 없었다.그렇다면 자신이 끝내지도 피하지도 못할 혁명과 반 혁명의 소용돌이를 왜 굳이 지켜봐야만 하는가.양부인은 어떻게든 미국으로 도피할 명분을 통렬하고도 애타게 구하고 있었다.그녀는 방에 홀로 앉아 미국에서 손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순간 문득 큰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는 없었다. 양부인은 초우마와 추산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북경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레이스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것이다. 산후골에서의 첫날 밤두 모녀는 종려나무로 만든 부채를 들고 마당에 나와 앉아. 리우펑의 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부인은 리우펑을 딸집의 불법 침입자가 아닌 진짜 사위처럼 대하면서 딸의 입장을 배려해 주었다. 부드러운 미풍이 불어오자 양부인은 부채를 내려놓았다. 남쪽의 군부 내부에 분열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리우펑이 돌아오면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 양부인의 말에 그레이스가 물었다. 엄만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이 천여채의 집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졸지에 난민이 되었다는구나. 리우펑은 진상을 알 거예요. 그레이스의 입에서 리우펑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모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레이스는 어머니가 그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먼저 침묵을 깨 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양부인은 딸과 리우펑의 관계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느끼고는 소요사태 문제를 계속 언급했다. 엄마 분위기가 예전하비에 뭔가 들떠 있다는 걸 제가 눈치 못 챘을 줄 아세요? 이번에 여기까지 걸음하신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를 줄 아시냐고요? 뭐 어쨌든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질문에는 답해 드릴게요. 제 일에 대해 물으셨죠? 영광스러운 제일은요. 중국 한의학을 연구하고 약초들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특정 질병에 치료제로 쓰일 만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양 부인은 그레이스의 장난기 어린 말투에도 아랑곳없이 딸의 답변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그 성분들이 치료제로 적합하더냐? 놀랍게도 종종 그래요. 최 의원님은 정말 명의 중에 명이세요. 인체에 대해 해박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죠. 문제점이 있다면 처방법이 좀 정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핵심을 잘 잡아냈구나. 고대 통치자들은 창조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단다. 새로운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지. 그레이스가 이 말에 대답하기도 전에 나무 대문을 힘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리나케 부엌에서 달려나온 늙은 하인이 빗장을 풀자 리우펑이 들어왔다. 보기 드물게 큰 키에 여느 북쪽 남자들보다 훨씬 더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그는 피곤에 지친 듯눈언저리가 거뭇거뭇했다. 바지 무릎 아래에 천 신발에는 핏자국까지 묻어있었다. 우선 옷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늘 수술이 너무 많았거든요. 도시의 곽에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푹 시계나 많이 피곤할 텐데, 양부인은 리우펑을 배려하며 말했다. 잠시 후 리우펑은 옷을 갈아입고 돌아왔다. 그레이스는 차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양부인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후 차를 마셨다. 그리고 작은 대나무 상우에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까 제가 막 들어왔을 때 새로운 통치자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양부인이 대답하기 전에 그레이스가 먼저 선수를 치며 말했다. 어머니는 과학에 대해 말씀 중이셨어요.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도 왜 현대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요. 양부인은 딸의 완곡한 표현을 물리치며 말했다.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위 사람들의 압력 탓이라고 말했네. 놀랍게도 리우펑은 이 말에 진심으로 동감을 표해왔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교주의의 경직성에 사로잡힌 황제들은 독창성이나 혁신을 허용하지 않았죠. 실로 과학은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에 고무된 양부인은 꺼낸 말을 마저 마무리 지었다. 현재의 통치자들도 사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지. 리우펑은 그 까만 눈으로 양부인을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자유 이전의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양부인이 방문한 며칠 동안 간간이 지속되었던 부담스러운 논쟁이 불거졌다. 양부인은 두 사람이 일터에 있는 낮 동안은 혼자 시간을 보냈고 항상 리우펑에 앞서 기가하는 그레이스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부인은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동생들이 내게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나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라고 간청하더구나. 비 내리는 저녁이었다. 천둥을 동반한 비바람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에 대기는 한층 서늘해져 있었다. 귀와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열린 바로 창문에 은빛 커튼을 들이우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두 모녀는 그 빗물을 바라보며 가운데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날은 양부인에게 유독 고요하고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였다. 담벼락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시내에서 뭔가 불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비명, 고함소리, 통곡소리 등 각종 아우성이 들려왔지만 양부인은 하인 내에게조차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발생했건 그건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테고 게다가 그들은 잔뜩 겁까지 먹고 있었다 양부인이 정오쯤 대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다가가자 하인네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왔다 그들은 양부인의 팔을 한쪽씩 잡고는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애원했다 유명한 류펑 박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요 그러니 대문을 열면 큰일이 납니다요. 우리도 마님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고 말고요. 광분한 젊은이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걸요. 거리를 온통 미친 듯 날뛰고 있답니다. 이 말에 양부인은 깜짝 놀랐다. 아니, 수도인 북경에서 대체 누구를 죽인단 말인가? 그들이 보기엔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주성님께 복종하지 않는 반대파들이겠죠? 양부인은 그들의 말 위에 굴복하며 하루 종일 대문을 걸어 잠근 채로 두었다. 비는 저녁이 된 지금까지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그럼 엄마 역시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레이스는 짐짓 놀란듯 물었다. 평화로운 날들이 도래하기까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세월의 흐름만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리고 손자 하나 없이 적적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양부인은 여기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잠시 그레이스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얘야, 이렇게 남편도 아닌 남자와 애인이라는 미명하에 함께 사는 건 말이다. 그래, 난 너를 누구보다 잘 알지. 그는 권력을 가진 남자니까 끌린 게 당연하다. 하지만 너라는 사람도 누구보다 강한 여성이야. 모르겠구나. 왜 둘이 결혼을 안 하는지. 그가 왜내 남편이 될수 없는 건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구나. 그레이스는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를 자유롭게 놔둘 거라고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저 자신에 관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를 떠나지 않을 거고요. 그러자 양부인이 반박하듯 말했다. 네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나 역시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했던 젊은 시절엔 혁명주의자였단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양부인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담장 너머로 울부짖는 듯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이내 마른 목재가 개걸스럽게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이스는 반사적으로 마루의 열린 문을 향해 달려나갔지만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은빛 커튼을 통과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 손목을 붙잡혔다. 저들에 맞서 우리가 뭘할수 있겠느냐. 양부인이 소리치자 그레이스도 맞받아 소리를 질렀다. 류펑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양 부인은 잡고 있던 손목을 풀지 않은 채 딸을 방쪽으로 끌어당겼다. 너 자신만을 생각해. 너 자신만을.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야. 이 혼란 속에서 그가 영원히 네 곁에 있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니? 내 손자들이 지금 어디 있더냐? 모두 애국에 있지 않냐? 그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여기서 자라도록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내 자식은? 난 묻고 싶구나. 네가 이 땅에서 감히 자식을 가질 용기가 있냐고.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지. 대체 이게 무슨 질서란 말이냐. 양부인은 어느새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딸의 손목을 잡았던 손을 풀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금 흐느끼기 시작했다. 놀라움에 잠시 할 말을 잃은 그레이스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는 위로의 말로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더 좋은 딸이 될게요. 정말 그럴 거예요. 노력할게요. 류펑에게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얘기할게요. 단 신식으로 올릴 거니까 엄마도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잘난 체도 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자식도 낳. 어머니 품에 손자를 안겨 드릴게요. 마음에 드세요, 엄마? 세상에 양자락에 각각 손자를 두시는 거잖아요. 엄마, 제가 미국에서 보낸 행복한 시절들을 잊었다고 생각진 마세요. 단지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 잊은 건 아니에요. 전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언젠가 이 혼란이 끝나고 우리의 길을 되찾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잖아요. 우리 삶은 어떤 것이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리우펀과 함께 살려는 이유이기도 해요. 양 부인은 그레이스의 말을 듣는 동안 마음이 진정되고 눈물도 거쳤다. 나 역시 떠날 수 없단다. 내가 또 잠시 꿈을 꾼 모양이로구나.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데 일조한 장본이니 어찌 자신의 민족을 떠날 수 있겠니. 왜 내가 집을 떠나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구나. 어서 돌아가야겠다. 그곳이 나의 집이니까. 무릇 사람이란 제 집에서 마음 편히 살아야 하는 법이지. 내 집에 가서 조용히 여생을 마칠 거야. 엄마 가지 마세요. 양부인은 말리는 딸을 부리치며 자신의 방으로 짐을 싸러 갔다. 날이 밝기 전 도시가 아직 잠 속에 빠져 있을 때 양부인은 배웅하겠다는 딸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전날 리운펑은 기가 하지 않고 대신 심부름꾼을 시켜 부상자가 많아 병원에서 밤을 새야 한다는 말만 전해왔다. 비행기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다. 탈출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을 뜬지 오래였다. 사방팔방 폭동으로 들끓는 이 판국에 탈출한다는 건 너무 떼 늦은 짓이었다.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지지군도 숨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있었다. 엄마, 저에게 꼭 돌아오셔야 해요. 그레이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러나 양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날 용서하렴. 내겐 너를 비난한 아무 권리도 없단다. 이 모든 사태를 일어나게 만든 내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얘야, 부디 몸 조심해라. 그리고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꼭 용서해다오. 양 부인은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 애원하면서 매달릴 딸의 모습이 연출되기 전에 단호하게 비행기의 트랩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좌석을 찾아 앉은 후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몇 시간 후양 부인은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상해 시내에 도착했다. 도시엔 정적만이 감돌았다. 황원역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탈 것이 없나 둘러보며 잠시 서 있었다. 그러나 들고 있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 그러다 얼마 후 아주 늙은 남자가 끄는 인력거 한 대가 지나갔다. 양부인은 손을 흔들어 세운 다음 그 인력거에 올라탔다. 노인이 30분 동안 열심히 페달을 밟는 동안 어둠도 더욱 짙어져 갔다. 이윽고 집 대문 앞에 이른 양부인은 노인에게 돈을 지불했다. 그는 대문 앞돌 계단 위에 가방을 내려놓은 다음 양부인을 향해 물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 드릴까요? 아닙니다. 곧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노인은 꾸물거리며 자리를 뜨지 않았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양부인은 대문을 한 손으로 쓱 밀어 보았다. 아무 미동도 없었다. 양손으로 힘껏 밀어 보았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대문을 가로질러 못질된 나무 판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인력거의 불빛으로 그 판자 위에 빨간 페인트로 아무렇게나 희갈겨써 놓은 글자를 읽었다. 이 자본주의자의 집은. 불태워, 재로 만들 것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양부인은 늙은 인력거를 돌아보았다. 맙소사, 집을 불태운답니다. 양부인은 심하게 떨리는 음성으로 더듬더듬 말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은 그 빨간 글자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지만 양부인의 표정에서 사태를 파악했다. 그자들은 이미 수많은 집들을 불태웠어요. 그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도 혼자였고 양부인도 혼자였다. 노인은 한 번도 집이나 가정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고 양부인도 졸지에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 이제 그들이 향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졌다. 저만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 젊은이들이었고, 그 중에는 소년 뒤도 채 가시지 않은 어린 남자들도 몇몇 섞여 있었다. 그들은 과격한 혁명가를 부르면서 다가와 닫힌 대문 앞에 서 있는 나이든 두 남녀를 바라보았다. 둘다 늙고 무기력한 노인들이라는 걸 알아차린 그들은 갑자기 부르던 노래를 멈추고 미친 듯 웃기 시작했다. 양부인은 그들을 향해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더욱더 거세게 웃어댈 뿐이었다. 그리고는 일제히 자신들의 빨간 벨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더니 곧 모두가 양부인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양부인은 늙은 인력거꾼에게 바짝 달라붙었고 그는 자신의 두 팔로 양부인을 보호하려는 듯 감싸 안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곤봉과 돌세례가 필살의 기세로 두 노인의 연약한 몸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다. 그렇게 두 생명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다시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양부인의 셋딸중 그레이스만이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성대한 장례식이었다. 모두가 빈소를 가득 메운 조문객의 숫자에 놀랐다. 장례식은 그 자체로 구식과 신숙이 어우러져 귀한 풍경을 자아냈다. 비록 양부인이 불교도는 아니었지만 승녀들이 찾아와 독경을 했으며 기독교도 또한 아니었지만 목사도 비밀리에 찾아와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또한 양부인이 오랫동안 음식을 제공하며 보살펴주던 가난한 사람들도 음식점의 텅빈 메인 홀 안으로 조용히 모여들었다. 2층에 위치한 넓은 개인처소의 가구들은 난폭한 청년들의 손에 의해 모조리 파괴되었다. 여기저기 샅샅이 뒤진 흔적만이 남아있었고 기중품은 남김없이 약탈당했다. 이제 이 방들은 모두 꼭꼭 닫혀있었다. 음식점의 메인 홀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독특한 장례식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조문객들 중에는 차호층 부장도 끼어 있었다. 수행인들을 동행하고 조금 늦게 나타난 그는 가져온 흰 화환을 양부인의 관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곤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상처 하나 없이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초호마는 그녀의 시신에 능나 비단으로 만든 붉은 장밋빛 차마우를 입힌 뒤 머리까지 곱게 빗겨주었다. 몸에 잔인한 상처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녀는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차우총부장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슬픔과 과거의 추억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그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 그레이스는 슬픔에 잠긴 그의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인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것일까? 이젠 그것들도 영원히 미지의 세계 속에 남게 될 것이다. 리우펑이 곁에 있었지만 그레이스에겐 돌연 애로움이 밀려들었다. 양 부인의 죽음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두터워지는 듯했다. 리우펑은 그레이스의 슬픔과 애로움을 달래고 나누며 예전보다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그와의 유대감이 쉽게 무너지고 말 보잘 것 없는 것으로만 느껴졌다. 비록 머릿속으로는 그의 입장을 열렬히 변화하고 있었지만 이젠 보다 끈끈하게 결속된 유대감을 원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양부인의 시신이 땅에 묻힌 후 그레이스는 사누꼬르의 집으로 돌아왔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가 영영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니 애로움 이상의 감정이 가슴에 싸하게 밀려왔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떼늦은 책임감과 의무감도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양부인은 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삶을 지탱한 인물이었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민족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는 중에 그러한 신념이 자신에게 전이되고 있다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토록 엄격하고 조용하고 고왔던 어머니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방식으로 딸과 영혼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딸은 여전히 숨쉬는 듯한 어머니의 정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 위대한 정신의 유산 속에서 그레이스는. 더욱 강해지는 자아를 느꼈고 심지어 리오펑과의 사랑에서도 이러한 강한 정체성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리오펑은 그레이스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딱히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그레이스는 리오펑과의 잠자리를 거부했다.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가 난 듯. 소리쳤다. 도대체 나를 향한 사랑을 막은 게 뭐지? 그레이스는 깍지 낀 양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누워 리우펑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얘기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변한 건 사실이에요. 난 이제 사랑에 빠진 여자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는 침대에서 걸터앉으며 짙은 눈썹을 찡그린 채 그레이스를 내려다보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눈은 일말의 불안도 포착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해 보였다. 그레이스는 뉴펑을 올려다보며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둘만을 생각해 왔어요. 사랑이 있도록 이기적이라는게 놀랍기만 해요. 이제야 나는 우리 사랑이 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도 성장하지 않는 한 조만간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사랑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리우펑, 나는 내 동생들이 택한 길은 가지 않을 거예요. 나 또한 멀리 떠나 어디에선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어머니께서 선택하셨던 길을 따르겠어요. 이 땅에 남을 거예요. 그게 당신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요. 당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것을 저 또한 선택한 것뿐이에요. 우리 민족에 대한 신념을 말이에요. 리오펑 이제 더 이상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 수는 없어요. 나는 당신이 나와 결혼해주길 원해요. 나도 당신과 결혼하기를 바라고요. 당신의 아이를 낳아 옛날식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는 어엿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어요. 리우펑은 눈한번 깜빡하지 않고 그레이스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완고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내가 만약 거절한다면? 그레이스 역시 아무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리우펑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헤어지는 거죠. 그레이스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내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에 몰두하면 돼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리오펑은 불만스러운 어조로 나지막히 말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예전보다 더 당신을. 그레이스는 말을 재 잇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레이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듯 물었지만 리우펑은 이 애교스럽고 매력이 흘러넘치는 말에 거의 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쉽게 굴복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쉽게 고집을 꺾는 건 그의 취향이 아니었다. 그가 갈등하며 침묵을 지키는 동안 그레이스는 가장 섬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강인한 남자 의지가 굳고 충동적이며 화를 잘 내고 격정적인 남자 정직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남자 그러나 지식의 결핍으로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는 남자 종종 무지로 인해 지혜에서 멀어지는 남자 농부이고 농부의 아들인 남자 인민의 아들 인민의 남자 그렇다. 인민의 남자였다. 그레이스는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했다. 그랬기 때문에 리우펑과 같은 수많은 중국인들을 향해서도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을 품을 수 있었다. 마침내 리우펑은 화난 듯투명스럽게 말했다. 당신과 결혼하겠소. 당신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부르조아라 해도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소. 아이를 낳고 싶다면 낳으시오. 난. 당신 없인 살수 없어. 그레이스는 리우펑의 말에 마침내 감격의 웃음을 터뜨렸다. 이내 누워있는 자신의 가슴에 그를 끌어당겨 꼭 껴안았다. 그리곤 멈추지 않는 환희의 웃음 속에서 깊은 탄성을 내질렀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나 해요?